역할하고 계시는 윤정은 목사의 시발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유사사무소를 설치한 것이 두 번째 사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안 모두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자, 이명박 정권이 연장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셨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패했습니다. 승리한 일을 못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만 명이 넘는 민주시민들, 정의로운 시민들이 규합을 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조직화했고, 그리고 현행법에 의거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해서 대법원에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법원은 선거 사안에 대해서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하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9월 26일 첫 변론기를 잡았습니다. 이 사안은 방송이, 법이 바뀌어서 방송으로 중계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 3.15 부정선거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의 지위와 같거나 거금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죠? 네, 국회에 있는 국회의장, 대법원의 대법원장이죠? 네, 이런 분들이 헌법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헌법 114조에 분명히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표 부정을 자행했고 심지어는 개표 조작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한영수 대표께서 설명이 있으시겠고요. 네, 이어서 곧바로 국정원의 대선기, 윤정은 목사의 유사사무소 설치,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 개표조작, 이 세 가지 사안 모두가 선거 무효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굳이 이 세 사안을 비교를 해보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정량화, 수치화,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어느 만큼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 경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면 절도 혐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정은 목사의 유사사무소 설치는 여러분 주위에 구의원, 구청장, 시의원, 시의장,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이런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법이 정한 테두리 밖에 사무소를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의 판례가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그래서 윤정욱 목사의 유사사무소 설치는 굳이 표현하면 방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운영과 개표 조작은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고 유린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중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혐의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절도와 방도와 살인 혐의가 있는데 유독 살인 혐의를 방치하고 절도 혐의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행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상의 은사 이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해서 여러분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대의정치요 정당정치입니다. 그런데 야권은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속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이라 중앙선관위의 개표 운영과 개표 조작에 대한 진실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른 명령을 곧바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 박근혜 사과 무슨 말입니까? 야권이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단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데도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개혁은 부정선거와 전혀 다른 본질입니다. 시민 여러분, 박근혜 사과로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장 근간이 법 준수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이곳은 네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네 행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근혜 사과로는 끝낼 수 없는 것이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부정선거에들을 진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시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역할을 부여했던 것뿐이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의정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법마저 무시하고 정치적 타협을 하려고 하는 현 정치 세력들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유린했는데 그 주권을 유린한 것을 1960년 3.15 부정선거 그 당사자 당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었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 사형으로 징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장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적 부정선거 사범들을 현행법의 최고형으로 진취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결코 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은 시민 권력이지 않습니까? 시민 권력을 위협하는 그 어떤 권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떻게 성장해왔습니까?
4.19 혁명으로 김기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이 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민주주의 재단의 희생물로 바쳐졌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이 탱크와 헬리콥터와 대감을 착금한 M16을 광주 시민들에게 드리겠지만 광주 민주 시민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남 도청을 사수하다 민주주의 재단에 함께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문열 행진곡이 어떻게 태동되었습니까? 80년 5월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했던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원 결혼식장에서 최초로 불려진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여러분 손 안에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모든 진실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분노하고 참여해서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독재자 조셉 스탈린이 이렇게 말을 했죠.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로지 개표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러시아만 통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불행하게도 21세기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인 공노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12월 19일 투표했던 그 선택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 개표 조작의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그 경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분을 이곳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계시지 않지만 이 물결이 오늘의 이 참여가 시대를 바꾸고 불의한 역사를 바꾸고 친일과 기회주의가 써왔던 원력과 굴절의 현대사를 바로 쓰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거를 지나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잠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한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개표 조작으로 마감을 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TV 방송국에서 개표 실시간 방송한 것은 모두 다 조작된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수를 수정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선거법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거무효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번 이 사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언론기관에서 나간 실시간 개표 보도 방송이 전다 조작된 자료에 의해서 개표 방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신이 좀 이상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선거가 자행돼도 국민들은 언론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가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선거국 책임자를 면담했습니다. 면담 거부를 7시간 이상 면담 거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시간 개표 중계된 방송 그 자료 그 자료에 조작된 자료를 내라. 그리고 개표 결정한 여러 가지 과정 자료가 된다 들린다 입증해라. 7시간 동안 입증하지 못하고 책임자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6시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이 이런 직임으로 선거 관리를 하여 대통령을 뽑아놨습니다. 이 진실을 여기서 듣는 여러분들은 1인당 1만, 2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네 사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는 선거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와 평등은 정의를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거 정의가 없어졌는데 무슨 우리들의 행복과 자유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상 속지 말고 여 대한문 집회에 참석을 하셔서 이 진실을 저 제주도까지 전달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갔습니다. 제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이 대한문 앞에서 이런 심각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들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저 앞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들도 이 집회가 잘 되도록 언제든지 협조를 하시고 이 사실을 경찰 조직에도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사람들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되 정확한 판단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그 지시를 잘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지금 여기 저 눈에 보이는 경찰관은 한 30명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청장한테까지 이 지시를 보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기천에서 보고하시지 않으면 역사의 기준, 진짜 대한민국의 역적 순위에 올라가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살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원을 완전히 살인시킨 것과 똑같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폭로를 하겠습니다. 이미 12월 19일 전에 12월 18일 날 개표 상황 관계 직계 명부표가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구리 선관위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해명하라, 해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18대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투표와 개표가 조작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여러분, 이 부정석을 두고 분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데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노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기 싫으면 이 부정선거의 지치를 저 멀리 제주도 세계 방방 곳곳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고소하는 것은 저 양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정의를 살려서 우리 후손들이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전부 다 5천만 국민이 합쳐서 이 나라를 다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찾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안 찾겠습니까? 저는 이만 오늘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능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정선거를 했고 그 부정선거한 피고가 대법원 재판에서 그 부패 동료 대법관들이 재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이 저희들이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만은 같은 대법관이 대법관을 피고해서 재판하는 데 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와 부단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9월 26일 날 첫 변론 재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가 확실히 인정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에 있었는데 12월 19일 이후에 자료를 제출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루 전인 2013년 12월 18일 오후 1시를 전후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자료와 동일한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보한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센터가 있는 관악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정보센터장 박혁진 서기관 단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7월 31일 경찰 7명을 대동하고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 본청청사가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청사를 급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8월 1일 중앙선관위 일본 득표수 데이터 담당자가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청이 있는 과천청사에 가서 증거물을 주면서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자료이니 해명을 해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갔습니다. 관악청사 정보센터와 과천청사에 가서 무려
10시 반부터 그들의 업무가 끝나는 6시까지 기다렸지만 회의를 한다는 핑계로 무슨 회의를 하루 종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해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12월 19일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결과가 12월 18일에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내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사형을 당한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 그의 제목은 국헌문란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원세훈도 사형으로 징치해야 한다는 것이 선거소송인단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국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까? 시민 여러분의 주권을 유린하고 시민 여러분을 기만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진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요구만이 그들을 단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만 번이 넘는 대중연설을 하면서 23명의 후보자의 유세단장, 유세팀장, 홍보부장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 후보, 지난 2007년에 정동영 후보, 그리고 작년 문재인 후보, 그리고 통합민주당 대표 시절의 손학규 후보, 지금 서울시청에서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고 있는 박원순 후보 등의 유세단장, 유세팀장, 홍보부장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광주입니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7월 12일에 올라와서 제가 왜 여기에 올라왔느냐, 대한민국 성서번역의 권위자 김수복 선생님, 천안함 진실알림이 신상철 전 대표,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아이콘 조성구 회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이 와서 생계를 뒤로 하고라도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부장을 시민들께 알려달라고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부터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는 시국회의 촛불문화제 자유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민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니 자유발언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용해준다고 했지만 행사 때만 가면 자유발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한 달이 지나도록 자유발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복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울역에서 자유발언이 허용되고 있으니 자유발언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자유발언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고 광주에서 이 영상 차량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부장과 대표 조작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해서 여러분의 명령대로 부정선거 징치하고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입니다. 작년 대선 때 가장 큰 화두가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1991년 김대중 대통령은 미략의 석학들 엘빈 터플러, 피터 드러커 등과 같은 미략의 석학들과 함께 민족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정의경제, 요즘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죠. 민주주의와 정의경제와 남북의 화해만이 우리 민족의 미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 없이 정의경제, 경제민주화도 남북의 화해도 없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김대중이 민주주의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민주주의 시대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2002년 노무현 후보와 함께 서울 시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호소드렸습니다. 2000년 노무현 후보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진 예를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못한 거 있지만 잘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갑시다. 시민 여러분,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민 주권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총체적 부정선거 진취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시대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전국 어디라도 요청이 있으면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쉬면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쉬엄쉬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정의로운 시민들이 있습니다. 춘몽 정유근 선생은 1차 단식을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새누리당사 앞에서 18대 대선은 원천무효다 주장하면서 14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2차 단식 부산의 문재인 후보 사무실 앞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10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3차 단식 국회 앞에서 무려 45일 동안 물만 마시며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초인적인 단식이었지만 언론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 서울시청 뒤에 있는 저 건너편에 있는 서울신문이 어떻게 불태워졌는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MBC가 무엇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로 불태워졌는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나치 지하에서 해방된 이후에 언론인을 가장 먼저 처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언론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묵한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까? 침묵하는 언론인들, 정체적 불양성과 진취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열리면 당신들로부터 처형당한다는 것을, 처벌당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옛조선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독일인들은 대한민국을 숭앙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해준 유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국기 호소드립니다. 헌법 전문이 보장하고 있는 불이해한 거는 무제한적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불이한 세력들 징치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사는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소위 우리가 아는 10알단, 우리 개표부정, 선관위 개표부정 국정원 10알단 총체적 부정선거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총체적 부정선거 안에는 선관위의 개표부정, 국정원 10알단, 윤정은 목사 저기 갔죠? 네, 구형받았어요. 소위 아프리카에서도 시발단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딴테 사람 또 방송하는구나 이러면서 내일 월요일날 올해 월요일날 내가 또 다시 신고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저는 6년째 지금 현장방송 촛불방송을 하는 안단테 사람입니다. 안단테 사람으로 방송을 한지 벌써 6년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바로 그저께인가요? 갑자기 아이디가 정지가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저기 아르미님 사회자분께서 얘기하셨듯이 언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똑 빠지게 현장 다니면서 힘들게 돌아다녀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작권 위반에는 제가 틀지도 않았던 사랑아 사랑아라는 드라마를 들었다고 첫 번째 7월 며칠 날 7월 뭐 7월 5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렸던 게 그 KBS1 소위 KBS라고 하는 KBS1의 그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상, 실로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랑 또 세 번째 생방송을 했을 때 제가 국회를 못 가기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 KBS1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정부 선거법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작권에 걸렸다고 하면서 저를 6개월을 정지시켰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요 저는 6년 동안 방송하면서 6개월 정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리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도 일주일 내지 한 달이면 끝났는데 6개월이라는 이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총을 갖고 그 전쟁을 하듯이 저는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나 아니면 현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손과 발을 다 잘라놓고서 6개월을 묶어놓았습니다. 9월 26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26일 날 첫
번째 그동안 6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선거 무효 소송을 미루다가 첫 번째 열리는 날입니다. 열받아 죽었습니다 저. 아니 9월 26일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방송해야 되는데 저의 손과 발을 잘랐어요. 표면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작권 위반으로 6개월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선관위에 가서 12월 19일이 투표날이었는데 12월 18일날 전산에 그 다음날 19일날 똑같은 개표 상황표와 똑같은 결과가 올라온 전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인단과 심의수사단 위원님이 갔어요. 두 군데로 나눠져서 과천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전산센터 정보센터를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보센터에서는 우리 보고 그냥 우리가 저쪽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과천으로 가라, 중앙선관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두 다 중앙선관위로 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너네 이렇게 18일날 결과가 나오는 이런 전산이 어떻게 떠있을 수 있어?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그냥 한번 돌려봤어요. 전산을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하면 어떻게 그 다음날 19일날 개표 상황표에 있는 똑같은 데이터가 18일날 전산으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의심했던 바 전자개표기 조작 그리고 중앙선거 서버 그리고 전자개표기 소스 프로그램 이런 거를 미리 조작을 해놨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과천에 중앙선관위로 가서 방송도 하면서 그리고 신청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10시부터 가봤고 우리가 한 5시까지 거의 그 사람들 선관위 직원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중에 너무 열받아서 왜 답변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여기 와서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선동질 같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선관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님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적인 기관으로 주권을 세우는 것을 하고자 중앙선관위를 만들었는데 그 중앙선관위가 결론은 자기들 어떤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허상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세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주권을 갖고 농락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떳떳하다고 하면 그동안 언론과 그리고 방송 신문 다 동원해서 수개표 안 했다 사람들이 난리나니까 그 다음날 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무서불위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국정원 이슈 많이 터져서 서울역에도 날리고 여기 시장에서도 한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이슈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개표 부정을 선관위와 같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법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앞에 한영수 선생님은 선관위 쪽이셨고 김필원 선생님은 안기부 쪽이었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역사의 한 핵을 그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관위 부정과 국정원 부정 18대 대선이 이렇게 총체적인 부정 가운데 있는 게 국정원과 선관위인데 어떻게 18대 대선 부정선거 소송에는 그 핵심의 내부 고발자들이 두 분이 계셔요. 국정원 내부 고발자, 선관위 내부 고발자.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사가 말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8개월을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이야기하면 벌겨벌겨 떨거나 입다물거나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동안 선관위와 국정원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엄청나게 휘어잡았는지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6개월 정지를 먹었습니다. 손 발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 입다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표 부정, 국정원 시발단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방송을 다른 것으로라도 할 겁니다. 당장 제가 뭐 방송을 못한다고 아프리카 TV 압력을 넣어서 이 부정선거 방송하는 사람을 묶어놓는다고 이 퍼졌던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고 묻혀지지 않,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묻어지지 않습니다. 묻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부정선거 묻으려고 묻으려고 하면 한 당을 종북몰이 해가면서 국회의원 하나 잡는다고 국정원 부정선거 안보몰이 한다고 다음 재석 대보궐선거에 당신들이 그만큼 했었던 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방송 하나 죽인다고 그렇다고 부정선거가 묻혀지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아프리카 TV도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부정선거에 덜벌벌벌 따는 사람이 압력 넣었을 것이 분명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촛불방송까지 해서 엄청나게 큰 아프리카 TV가 그것을 저버리고 민의를 저버리고 부정선거하는 방송 탄압하고 방송 못하게 한다고 절대로 부정선거 묻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정선거 방송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9월 26일 날 법원에서 생중계로 제가 전국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부정선거 세력들은 진정하고 똑바로 걸고 살아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안단태님 같이 안단태님도 좀 억울한 상황이죠? 아프리카 TV 꼭 유념해 주시고요. 네, 아프리카 TV 자체적으로 내규가 있을 텐데 그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TV 받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전에서도 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80년 5월에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전남대학교 담벼락과 맞닿아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50m 지점에 공수부대, 특전사라고 하죠. 공수부대에 그 취침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옆에는 공수부대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민들이 우하고 몰려왔어요. 전남대학교 바로 뒤에 있는데요. 그런데 총을 든 군인들이 그 시민들을 못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민의 대열이 한바탕 지나간 다음에 공수부대원들이 워카를 신고 군화를 신고 대검을 착검한 채 저희 집 안방에 들어와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 이마에다가 총구를 겨누었어요. 너희같이 어린애들도 죽어야 한다고. 그래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시 갔는데 저희 반에도 생명을 달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잔악 무도했던 시절이, 엄혹한 시절이 80년 5월이었는데요. 그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많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많은 87년 6월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은 헌법 전문에 불의의 항거하는 국민저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불의에 항거하시고 총체적 부정선거 규탄하시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에 대해 여러분의 분노 표출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탄생되었죠?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무대로 삼아서 세상 바꿔보자,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았었죠. 이게 이제 티파티의 어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미국을 바꾸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오프라인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오바마를 탄생하게 만든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1894년 11월 동학 1명 30만 대군은 우금치로 향했습니다. 그때 외쳤던 것이 뭐죠?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반외세 반봉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부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굶어 죽느니 싸우다가 죽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것이 부패한 관료사에 대한 그때 당시에 민중의 분노였습니다. 중앙선거 관련의 부정이 부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을까요? 권력의 아부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까? 1894년 11월 동학혁명군 30만 명이 우금치로 향해서 29만 9,950명이 순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동학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고 있습니다. 4월 혁명, 80년 5월의 광주, 87년 6월의 함성, 이 모든 것이 동학의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나쁜 태도가 무관심이라고 하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세상을 달리 하신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95세 레지스탕스 스테판 에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하라. 분노하고 참여하는 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스테판 에셀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큐파이 운동, 점령하라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단 한 분이라도 손에 손잡고 오셔서 중앙선관위에 천인 공로할 만에 대표 부정과 대표 제작에 대해서 분노해 주시고요. 잠깐 서울광장 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볼륨이 커지고 있는데 저 볼륨에 맞대가게는 제가 목이 좀 손상이 올 것 같으니까 저희도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그리고 마무리 집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국정원이 대표 부정에도 관여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김 대표님? 국정원에 근무하셨으니까 이 대표 부정에 관여를 했다는 게 승인을 해줬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전작
근본이 중앙선거 관련의 전산망 조직을 위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내지는 방위 방치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국가 정보의 도움이나 무기 없이는 전산망 전자제표기 및 중앙선거를 이용한 부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에 있어서 여직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중앙선거 관련의 전자제표기 플러스 전산망 서버를 이용한 부정선거의 공동의 공범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로 사람들 붙잡아서 그저 대목을 필요 없어요. 밑에서 8명의 국민 감시관들이 부장도 찍기 전에 개표 결과 나오기 전에 중앙선관위는 박근혜가 당선 됐다고 이렇게 빨갛게 먼저 데이터를 다 싸버린 거야. 그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안 먹고 살은 IT 전문 입장에서 이번 전자 대표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는데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적인 IT 최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IT 최강국인 나라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운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후보를 뽑는 것을 짓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그 자체가 IT 업계에서 그동안 밥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자괴감을 느끼고요. 일단은 특히나 투표할 때마다 투표 장치도 지금 맞지도 않고 투표 집계도 맞지 않는다. 이거는 IT 업계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게 정확히 빼기도 지금 못하는 수준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중앙선거니까 이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맡은 주무기관이 부정선거를 하는 이거는 원천적으로 법 이전의 무용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사태인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무슨 점을 모르느냐. 그러면 실수를 할 수 있지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선거관리하면서 실수라면 막 그게 쳤지만 무효되어버립니다. 또 국민들 그 점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법리를 그렇게 엄하게 적용하느냐. 그게 영유법의 적극적자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나라에도 집권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부정선거를 하니까 이 절차 저 절차 해가지고 안 하면 다 무효다. 이렇게 해왔으면 뭐냐. 그렇게 하면서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사익 추구하는 분야라면 빨리 인식을 할 것인데 공익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그런데 공익이 무너지면 사익이 어느새 사익도 무너집니다.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요건 개인의 이걸 알고 공인 중단을 하고 민주주의도 찾고 선거 등도 찾고 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역 광장에서 했던 촛불문화제 끝나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언론혁명당 동기들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언론혁명당이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죠? 언론을 혁명시켜서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우리 박영식 동기 모시고 언론혁명당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 없어도 됩니다. 이분들만 계시면 선거소송단 확실히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입니다. 언론정정당이고 대표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언론정정당은 7개월 전에 했습니다.
사실이 자본과 권력에 배속이 돼서 자본과 권력에 노예가 돼서 지금까지도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 자본에는 더 예속되고 권력에는 더 예속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뜻있는 분들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7개월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언론혁명당 준비 모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준비 모임자를 빨리 떼는 게 이제 과제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동지들이 서울역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 자리에 또 줄기차게 우리 선관위의 불법 수개표 미필 불법 선거와 국정원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열차고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해오기 위해서는 우리 선거인단 여러분들을 같이 격렬하기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함께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그 말에 주저가 좀 없습니다. 조금 한번 좀 더 있으면 좀 순발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쨌거나 저희 언론혁명당 준비모임이나 선거인단이나 궁극적인 뜻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불의를 뒤집고 정의를 앞세우고 지지를 추구하는 그런 언론, 그 다음에 이 선관위와 국정원의 불법과 부정을 뿌리뽑는 우리 선거인단 같이 합쳐서 우리 줄기차게 나아갑시다. 자, 가자! 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죠?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네, 언론혁명당 반드시 성공해서 이 나라의 정의로운 언론을 만들어주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언론혁명당원이에요.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 집회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오늘 보스턴에서 우리 그 경포원군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실 것 같은데 그분께 제 동포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로 또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마무리 집회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4일날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때 참여해주신 분들이 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50여 분 정도 되는데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200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구호와 함께 외쳐줄 수 있겠습니까? 외쳐봅시다. 재밌게 갑시다. 박근혜를 정지하신 삼신할미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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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태만, 근무태만, 저승사자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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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정범 국정원을 해체하라! 2300년 전 플라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했습니까? 사기꾼 이명박,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이명박, 영산 참살, 쌍용 자동차 천안함, 그 무엇 하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에게 지배당한 것도 서러운데 총체적 부정선거를 장행한 친일과 기회주의자들, 이 역사에
하고 싶었는데 자유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저 연설 잘하죠? 지극해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 나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만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의 철학 사인 여천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민 위천이 종북이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민중인 민중을 떠받들겠다고 하는 사인 여천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의 철학입니다. 노무현 정부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여겼던 국민의 정부,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던 참여정부, 이 두 정부를 뛰어넘는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언론 명령강이 오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더욱 정진해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비태 세력, 정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부정선거 사범들, 그 앞 맨 앞장에 있는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 에이전시, 반드시 밝혀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기지만 단 한 번의 친일과 귀지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대에 없어지죠. 조금만 더 찾아오 시퍼렇게 날이 살 때까지 구국의 강철되어 그날의 그 함성으로 총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을 예수합시다 여러분. 80년 5월의 노래로 87년 6월의 함성으로 3.1 정신으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합시다. 그래서 동북아로 진출하고 대륙으로 진출해서 세계에서 가장 규범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김선동 의원이 선동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선동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요. 매주 이곳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시국회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8대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윤정훈 목사의 유사사무소 설치,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부정과 개표제작. 이 세상 세 가지 사안 모두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선거 무효사안. 9월 26일 선거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1차 변론기일이 9월 26일입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고요. 모두 다 선거 무효사안이지만 굳이 그 급을 그 격을 비유하자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정량화, 수치화,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당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원세훈의 변호인단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절도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윤종훈 목사의 유사사무소 설치는 선출직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법적 외의 사무소를 설치하면 선거 무효사안. 그래서 이 사안 강도 혐의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은 헌법 1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이것은 정치권이 시민을 속이고 정치적인 타협을 하기 위한
그래서 시민의 판단을 존중해서 시민의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시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대의 정치이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대정당은 국민의 명령, 시민의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만 뜻으로 똘똘 뭉치죠. 그러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뒤에 쌍차 분향소 있지 않습니까? 쌍차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귀띠 세력은 결코 쌍차 문제를 해결할 생각마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세력들을 만들어야 세력을 교체해야 되겠지요. 민족을 사랑하고 38선을 넘어 동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그들을 지지하고 시민적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세력들과 함께해야 그런 세력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낡고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룰 때문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적 부정선거에 가열찬 촛불의 대열로 정체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화된 이 사회를 개혁하는 대열에 끝까지 함께합시다 여러분.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한 분씩만 더 손에 손잡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앵콜 연설도 청해드렸던 사람입니다. 힘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네, 여기 50여 분 계시는데 50만 명이 있다 생각하시고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관위를 즉각